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산에 이제 단풍도 지고요. 감들도 이제 낙엽도 좀 떨어지면 수확도 해야 되고요. 배추도 저 알이 차고요. 오늘은 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옆에 가지는 수확이 끝났습니다. 거의요. 제 거는 가지들이 엄청나게 엽니다. 제 가지 한 포기는 거의 한 150개 이상 땁니다. 가지 수확 많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 밑에도 보시면은 주릉주릉 달려있어요. 땅바닥에도. 여기 보시면 가지 엄청 커요.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 가지도 엄청 굵습니다. 굵고 길이도 뭐 한 30cm 훨씬 넘어요. 저기도 달려있고요. 저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이쪽에도 달려있고요. 여기 밑에 달려있고요. 요 가지는 완전 보너스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확을 마실라 같으면요. 간격을 1m에서 심고요. 요 보너스 가지를 따먹으려고 하면, 가지는 보통 5월 초순에 모종을 심거든요. 심으시면,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는요. 원줄기 있죠.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는 계속 해가면서 밑에 거는 순을 다 따줘야 됩니다. 왜 따줘야 되냐면, 한 7월달 넘어가면 밑에 거는 다 따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은, 7월달 되면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더워요. 더우면은, 이 밑에 게, 흰가루병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안 따주게 되면은 통풍이 또 잘 안 돼요. 통풍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 가지들이 흰가루병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가지들이 생리활동을 잘 못합니다. 병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요거는 언제부터 키우면 되냐면은 9월 초순부터 요 원줄기에서 한 아들순 있죠. 이런 거요. 그때 나오는 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안 자르고 다 키우시면은 요런 가지를 다 수확할 수 있어요. 요것도 수확하고 요것도 수확하고 여기도 수확하고 반대편에도 수확하고요. 계속 수확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 수확을 많이 하시려 같으면 가지를 심기 전에 토양에 밑거름을 많이 해야 돼요. 늦어도 가지 모종을 5월달에 심으실 같으면은 늦어도 2월달까지는 밑거름 이어가지고 땅을 굉장히 많이 섞어줘야 돼요. 밑거름은 가축분 대비하면 되고요. 포대기 대비 있습니다. 그리고 산의 부엽도 큰 낙엽이 좋아요. 소나무 낙엽은 산성이기 때문에 땅을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계란 껍질 있죠. 계란 껍질 부숴가지고 요즘은 좋고요. 그리고 바나나 그 노란 거 살이 가지고요. 요 노랄 때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말르면 새카미 되거든요. 그럼 땅하고 막 섞으면 됩니다. 그 작업을 퇴비는 2월까지 이어야 되고요. 3월달부터 그 작업을 5월달까지 계속 땅을 섞어주면은 땅하고 흙하고 퇴비하고 골고루 섞입니다. 그러면은 야들이 뿌리 활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바나나 껍질은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칼륨 성분을 뿌리 활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맞습니다. 그리고 멀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비닐을 멀칭하게 되면은 여름에 7월달, 8월달 이럴 때 비 많이 오면은 야들이 뿌리들이 생육 활동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근데 멀칭 안 하게 되면 풀 관리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텃밭 하신 분들 뭐 봤을 면적이 엄청 크긴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때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멀칭 안 하게 되면은 풀 관리에 힘들잖아요. 힘든데 여기다가 5월 초순 되면 상추 씨앗을 확 뿌려버립니다. 그럼 이 상추가 확 자라요. 그러면은 상추도 수확하고 상추 때문에 그 풀이 덜 올라오죠. 그러면은 가지도 수확하면서 상추도 같이 수확합니다. 그럼 풀 관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또 풀 관리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물 있죠.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가지도 보시면은 지금 열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지만 그죠? 한번 보세요. 지금 11월 1일인데 저는 가지 수확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요 가지는 3개 달렸습니다. 요 줄기에 요 한 개 따먹고 두 개 달려있고요. 엄청나게 열거든 가지가요. 여기 이러면은 계속 수확합니다.
그 물을 가지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물조래로. 요즘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저기 물통 있죠. 그러니까 한 포기에 지금 한 통씩 줍니다. 왜 물을 많이 주셔야 되냐면은 가지 키가 지금 2m가 훨씬 넘게 컸거든요. 제 안에 많이 열려있죠. 저 밑에도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도 뭐 엄청나게 큰 가지 달려있고요. 물을 많이 주셔야지 땅 속에 있는 영양물을 하고 영양물 이동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지 잎도 많잖아요. 그래야지 물을 많이 주시면은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 묶어주는 거 있죠. 지주대로. 이 지주대 만들어가지고, 지주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주면은 가지 줄기만 제가 다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지주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가지 줄기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까지도 바람 불고 막 태풍급 불어도 이 줄기들이 골병이 안 들어요. 사람 그냥 예를 들어서 바람 많이 불, 태풍 불 때 보면은 막 바닷가 쪽에는 막 사람 막 난리가거든요. 근데 이걸 묶어주면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야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골병이 안 들면은 또 가지들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웃거름도 중요합니다. 웃거름도 그 가지가 워낙 그 키도 크고요, 잎도 많기 때문에 그 웃거름을 좀 줘야 됩니다. 웃거름 줄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어분 유박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6월달부터 6월달, 7월달, 8월달 한 9월달까지 약 한 달에 한 번씩 줍니다. 20일 한 번 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가지는 한 포기에 150개는 거의 11월달까지요. 설이 올 때까지도 충분히 답니다. 지금 11월 1일인데도 가지가 이렇게 많이 달려요. 밑에까지요. 밑에도 주릉주릉 달리고요. 지금 달리는 게 해도 지금 제가 50개 넘게 달린 것 같아요. 한번 샷을 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게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가지 딱 두 폭입니다. 21, 22, 23, 24개, 25, 26, 27, 여기 밑에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것도 가지 따물 수 있습니다. 39, 40, 41, 저게 42, 43, 저건 두 개 있네. 아, 세 개 있네. 아, 이거 네 개 있네요. 안녕하세요. 45, 46, 47, 48, 49, 50, 51, 52, 53개, 54, 55개. 대충 샬리도 요 56개, 한 56개 달리네요. 엄청납니다. 오늘 제가 가지 한 포기에 한 150개 이상 따는 걸 알려드립니다. 가을에도 11월달까지도 엄청나게 수확합니다.